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KTV 종합뉴스입니다. 이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 120여 명이 모이는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이 10일 CEO 인터뷰와 환영 만찬 등으로 이틀간 진행될 본 행사에 막을 올렸습니다. 본 행사의 첫 일정은 현지 시간 오전 광장동 쉐라톤 워커힐 호텔 그랜드홀에 마련된 미디어 센터에서 아르헨티나 최고의 부동산 재벌이자 금융기업인인 방코 히포테카리오의 에두아르도 엘츠타인 회장의 인터뷰로 시작됐습니다. G20 비즈니스 서밋의 무역투자분과내 중소기업 워킹그룹에서 활동해온 엘츠타인 회장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대신 여신을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면 금융기관과 중소기업 모두의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세계 최대 풍력발전기 제조회사인 덴마크 베스타스 디프틀레트 엥겔 회장은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권고안을 G20 각국에 맞게 마련했다면서 각국 정상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이를 설명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본 다케다 제약의 야스치카 하세가와 사장 회장과 미국 앵글로 아메리칸의 신시아 캐럴 회장은 합석 인터뷰를 통해 개발 도상국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놓고 공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저녁 쉐라톤 워커힐 호텔 비스타홀에서는 글로벌 CEO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이는 공식 사교 행사인 환영 리셉션과 만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만찬에는 정몽국 현대기아차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CEO 14명을 포함해 글로벌 CEO 120여 명이 대부분 참석할 예정입니다. 세계 경제 질서에 물꼬를 터줄 세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뉴욕 시간으로 10일 오후 6시 20분 G20 비즈니스 서밋 회의를 시작으로 개막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행사를 앞두고 뉴욕 일원의 단인 단체장들은 G20 정상회의 개최를 뜨겁게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성훈 기자입니다.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참여해 세계 경제의 현안을 논의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뉴욕 시간으로 10일 오후 6시 20분 비즈니스 서밋 회의를 시작으로 개막됩니다. MKTV에서는 G20 정상회의 전 일정을 타임워너 케이블 채널 532번과 케이블 비전 261을 통해 생중계 방송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에서 현재의 무역 대국이 되기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G20 정상회의를 리드해 나갈 예정입니다. 뉴욕 일원의 한인단체장들은 역사적인 G20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이 세계에 더욱 부각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되길 염원했습니다. 서로 좀 양보를 하는 차원에서 G20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다들 이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훌륭한 그런 나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정상 회담의 의장국으로서 개최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뜨겁게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정말 자랑스럽고요. 다시 한번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저 세계에서 높은 위치에 와 있는지를 깨닫게 또 해주는 그런 회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G20 정상회담이 멀리 했으나마 잘 치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 떨치고 또한 나아가서는 우리의 국력을 해외 동포 여러분께서도 크게 인식을 하셔서 자부심을 갖는 그런 대한민국의 제 동포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회의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최대 1만 5천 명의 사절단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 따른 간접 효과가 크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MK 뉴스 고성훈입니다.